터치해야죠. 손을 터치해야 됩니다. 자, 정말 어리바리합니다. 자, 이렇게 충분히 말귀를 알아듣고 올라갔어야 되는데 충분히 설명을 했는데도 말이죠. 그렇죠. 좋았어요. 자, 이제 3단계. 자, 달려가면 좀 밀어줘야 되네요. 자, 한민권. 자, 달려가는 도약하는 힘이 없으면 저 언덕을 넘지 못하죠. 좋아요, 한민권. 도약하는 힘이 없으면 저 언덕을 넘지 못하죠. 좋아요, 한민권. 자, 위키의 도움 없어 폭신할 걸 했어요. 1분이 지났어요. 자, 김종민은 벌써 탈락하고 우리 옆에 와 있고요. 자, 이 회전 물러가나. 자, 위키도. 자, 일단 본 경기를 위해서 본인이 4단계를 아마 자청한 모양인데요. 자, 안쪽이 지금 현재로는 안전하고, 자, 탈출했어요. 경축 5단계도 쉬운 단계가 아닙니다. 보폭이 짧거나 스피드가 적으면. 좋아요, 괜찮아요. 1분 30초. 1분 30초의 마지막 공간, 슬라이딩에서 내려오고요. 자, 역시 시선 카메라 이어받고. 자, 1분 40초 52. 1단계에 김종민 선수가 한 차례 실패가 있었어요. 자, 이제 종합 격투기 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단계 유우성 선수. 2단계 김성모 선수. 3단계 김혜영 선수. 4단계 남희철 선수. 5단계 강경호 선수. 고착점 이승현 대장. 1분 40초 52의 기록보다는 탈락의 횟수가 적어야지만 됩니다. 준비 출발. 자, 전 눌렀고요. 천천히. 천천히 어려워. 천천히. 자, 이제 뒤 하나 올라가고 방향이 달라지지만 자, 일단 유성은 통과했고요. 뭐야? 2단계. 자, 앞으로 5초. 이렇게 참아야 돼요. 힘으로 오는 걸 막을 수 있는 건 없지요. 자, 일단 2단계 통과했어요. 예. 지금 올라가면서 하체가 무거우면 불리할 수도 있거든요. 자, 김재현 선수가 상체가 가장 두꺼운데요. 자, 묵직하게 3단계 성공했고. 자, 문제 4단계. 4단계 남철 선수가 그래도 좀 뒤에 좀 가벼운 체급이라. 탈락이죠? 탈락이죠? 자, 이제는 1분 40초 52를 단축시켜야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시간 싸움이에요. 강경호. 자, 보폭을 넓게 스피드를 내서 쭉 올라갔고, 1.2초. 종합 격투기 팀의 승리가 예상이 되는데요. 자, 1.2초. 내려왔고. 자, 그렇죠. 자, 그렇죠. 1분 13초 8호로 결선의 주연을 종합 격투기 팀이 얻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제가 잠깐 기분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등 하시는 분에게는 조금 뒤에 있을 드림팀 100회 특집 왕중왕전에 나오실 수가 있습니다. 장애물이 진정만 특별 산성 샤이니 미노 이스 빅키 마이크로스 상추 불만이 드림팀 100회 특집 장애물 왕중왕전. 첫 번째 선수 호명하겠습니다. 이승현 선수, 그리고 드림팀 박재민 선수. 이승현 선수가 왜 첫 번째 나오죠? 이번에는 정말 에이스들만 모였기 때문에 빠른 어떤 탈락, 빨리 이렇게 탈락시키기 위해서 저를 올리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1단계 탈락. 갈수록 강해져요. 저희는 갈수록 약해집니다. 아, 갈수록. 아, 반대로 되겠군요. 이승현 화이팅! 개콘 소속이 아닌 오늘은 프로전적 1전 1패, 별명은 안면 출혈 파이터. 지금은 대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네. 일단 종합격투기팀의 최약체가 1번 선수로 출전합니다. 이승윤. 출발! 자, 1단계. 출발합니다. 자,
일단 시간은 뭐 애초에 생각이 없는 듯. 생각보다 무서워. 그게 쉽지가 않아. 시간은 뭐 애초에 생각이 없는 듯. 천천히 첫 번째. 아 탈락. 천천히 첫 번째. 아 탈락. 자, 두 발 걸 꺾어집니다. 잠깐만, 잠깐만. 야, 나무로 두 발 걸. 아 탈락. 나무로요? 어. 아, 그렇게 알려줬는데. 아 탈락. 천천히 첫 번째. 아 탈락. 자, 두 발 걸 꺾어집니다. 기네스북에 올 수 있는 기록이에요. 요거를 못 건너, 전 이거 건너거든, 지난번에. 저는 한 3단계 어떻게 했는데. 근육이 다 필요 없는 거야, 근육이. 아. 상대방을 일단 방심하게 만드는 거지, 이렇게 해서. 대단합니다. 만족하십니까? 물 만족. 아니요, 만족하는 거예요, 그래요. 이해시면, 탈락! 정치입니다. 알지? 일부러 그랬어. 방심하게 하려고. 재미, 재미, 화이팅! 우리 팀의 첫 번째 선수. 자, 비보이 출신 방송인. 자, 박재민 선수인데요. 2집입니다. 자, 박재민의 1단계 도전부터 시작합니다. 자, 자, 아주 체격 조건이 좋은 박재민. 체격 조건이 좋은 박재민. 너. 저 정도 속도가 딱 좋죠. 근육, 자, 근육을 스피드로 이겨냈고, 2단계. 스피드로 이겨냈고, 2단계. 자, 2단계는 릴레이 때도 한번 해봤거든요. 좋아요. 해봤거든요. 좋아요. 어, 빠르다. 2단계. 자, 3단계도 역시 잘하는 구간이에요. 자, 역시 상체 팔힘 좋고요. 했어. 오늘 상체 팔힘을 살아날 수 있을 것이잖아. 4단계는 박재민도 처음 해보는 구간입니다. 그렇죠. 위험할 땐 안쪽으로 들어가서. 네. 자, 균형을 다시 잡고. 어, 위험해요. 균형을 다시 잡고. 어, 위험해요. 거의 뭐 혼자. 자, 이게 뭐 곤란해지 모르겠습니다. 자, 안쪽으로 들어가면 회전이 더 빠르게 느껴집니다. 자, 그렇죠. 안쪽, 다시 바깥쪽으로 나올 준비를 해야죠. 자, 박재민. 자, 와! 자, 3단계 성공. 자, 마지막. 자, 역시 긴 다리 길이 좋아요. 슬라이딩에서 내려오는 박재민. 자, 1초. 자, 1번. 아, 1번 2년. 오, 오시, 그렇죠. 그려. 박재민, 셔머! 예요! 1분도 안 됐어! 59도 1분도 안 걸렸어! 모두 가족들이 보는 거기 때문에 여기 가려주시고 두쪽 안에 이렇게, 이렇게. 네, 오늘 정말 팀에 누가 안 되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팀 멤버 한 명 한 명 뛰면서 생각을 하면서 뛰었더니요. 팀 멤버들이 많이 응원해 준 것 같습니다. 멋있게 첫 번째 선수 완전히 성공했습니다. 박재민 첫 번째 도전부터 59초 근육의 기록으로 완료 성공. 종합 격투기 선수의 김재영 선수 드림팀의 한민과 한민관 선수가 두 번째 선수로 나온 거는 잠깐 쉬었다가는 순서인가요? 기선제압이죠. 아, 기선제압. 에이스들을 전부 내보내서 아예 그냥 이어서 시작합니다. 자, 종합 격투기 팀의 두 번째 선수 김재영 선수입니다. 구하라 화이팅! 내가 봤을 때 재용이도 1단계에서 떨어져. 2명이 떨어져. 자, 김재영 선수 바람의 파이터 출발. 김재영의 바람은 뭘까요? 김재영 선수 1단계만 통과하면 다 통과할 수 있습니다. 1단계 오! 1단계 좋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많이 갔어. 야, 아유, 충분히 성공할 수 있었는데.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한번 올라가 보시기 바랍니다. 준비, 출발! 대신에 빨리 가야 됩니다. 자.